일단은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적이니까요. 이거 좀 단어들이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읽으면 좀 괜찮아져요. 사법제도, 재판, 재판의 의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하는 거죠. 법원이 뭐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요.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죠? 공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이다. 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를 해줘요. 뭐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해줘요. 분쟁을 해결해줘요. 사회 구성원의 통합과 공동체 기반의 확립에 기여해요. 재판 때문에 뭐예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이 이루어져요. 통합이 이루어져요. 공동체 기반의 확립에 기여해요. 사회 정의랑 인권 보호의 이념을 실현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요. 인권 보호의 이념을 실현해요. 적법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이런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판의 역할, 재판의 의미를 봤어요. 자료 1번 잠깐 보고. 자, 법적 사실의 발생. 땡땡 씨는 편의점에서 30만 원어치 물품을 훔쳤어요. 관련 법조항 볼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판결은 뭐예요? 6개월, 징역 6개월을 받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개별적이에요. 개별적이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뭐예요?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이에요. 법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개별 사건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따라서 법원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어떠한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어떠한 법을 적용할지 또 어떻게 해석할지 그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재판의 종류가 있네요. 재판의 종류. 민사, 형사, 가사, 소년, 보호, 행정재판, 선거재판. 여기에 나온 것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네요. 민사재판은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이에요. 사람끼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민사는요, 100%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돈 때문에. 형사는 범죄 발생 시 국가가 범죄자를 가려내서 어떤 형벌을 내릴지, 그지? 범죄 발생 시 어떤 형벌을 내릴지. 범죄자도 국가가 범죄자도 가려내요. 또 어떤 벌 줄지 이거 정하는 게 형사재판이에요. 지금 형사재판에 파란 글씨 나온 거죠.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뭐예요? 국민참여재판제도예요. 뭐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그게 국민참여재판제도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재판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요. 재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요. 또 뭐 시민의식도 향상될 수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제도 한번 봤어요. 재미없지, 그지?
재미없어도 돼. 이 워낙 딱딱한 부분이야. 그지? 자, 가사 재판 볼게요. 이혼이나 상속,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요. 뭐야? 가족, 친족, 요건 가족이나 친족, 요거는 가사 재판. 개인과 개인 민사 재판. 소년보호 재판은 뭐예요? 10세 이상, 19세 미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그 다음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이를 고쳐줄 것을, 그죠? 국가를 상대로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이 행정재판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기관이에요. 선거재판. 선거 자체의 무효나 상대방의 당선 무효 등을 주장하는 거야. 선거 자체의 무효, 상대방 당선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네요. 아무튼. 자, 가장 많은 민사랑 형사는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죠? 민사랑 형사재판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 민사재판도 형사재판도 초록별 들어와 있고 원고의 소장도 있고 고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옆에 다 읽어야 되네.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거. 판사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잃는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을 얘기한 거야. 그지? 피고는 뭐예요? 당한 사람이요. 소송을 당한 사람. 대부분 얘가 잘못했을 거라고 얘가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고. 원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당한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이에요. 피고가. 소송을 한 사람이 제기한다라고 그러죠. 소송은 하는 게 제기한다라고 그래요. 소송을 한 사람은 원고예요. 변호사는 이 사람한테도 변호사가 붙고 이 사람한테도 변호사가 붙어요. 뭐야?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 돈을 내야 되겠지. 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웬만하면 돈 깨져요. 형사재판에는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고요. 그죠? 피고인의 죄의 유무랑 형벌의 종류 양을 판결해요. 위에 피고 있었죠? 피고가 있어요. 피고. 혐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혐의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 다음에, 검사가 있어요.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해요. 일렀어요.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 아까 민사에서는, 원고에 해당되는 거지? 원래는, 그지? 원고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변호사는 똑같아요. 그죠? 피고에 한테만 붙어요. 이거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검사는 변호사 안 데리고 다니겠죠? 배심원. 아까 국민참여재판제도 봤었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의 유무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평결하는 거예요. 의견을 모아서 평결하는 사람들, 배심원.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에요.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야. 아까 민사에서는 원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직접 당사자가 아니야. 증인으로 피해자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증인으로는 범죄 피해자는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소장 볼게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소송하는 서류에 소송 서류가 소장이라고 해요. 알았죠?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반대하는 신청이나 그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얘가 소송을 얘한테 했어. 그러면 그 법원에서 그 반대 사람한테 문서를 보내겠지? 이 새끼가 또 이런 죄 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피고가 소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고가 하는 거예요. 피고가, 아닌데요? 그런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원고의 소장에는 뭐가 있겠어? 피고가 죄 있다고 돼 있겠지? 그지? 답변서에다가 뭐라고 하겠어? 그죠? 아니라고. 그지? 답변. 답을 하는 거예요. 변론도 읽어볼게요. 원고와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여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변론한다라고 그래. 고소와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그죠? 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구나. 피의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조사받는 사람.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예요. 공소 제기 볼 거예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그래요. 공소 제기. 여기 기자랑 소자가 있네. 기소라고도 해요. 기소. 검사가 하는 거예요. 민사재판 보도록 하자. 자료 2번 먼저 볼까요? 그리고 자료 3번 먼저 보고서. 자, 민사재판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요. 원고가 그저 돈을 두고 빌려줬는데, 그지? 응?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줘, 이 새끼가. 그죠?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그죠? 일 놔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피고한테 전달해, 피고. 돈안 주는 놈 있잖아, 걔한테 전달을. 얘가 돈 꼬갔는데 지났다고 얘가 얘기하는데 하고 그 문서를 해요, 법원에 도장 찍어가지고. 피고는 뭐예요? 재판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 답변서 제출 안 하면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빨리 지나가겠네, 끝나겠네, 일이, 그지? 일사천리로, 그지? 판사가 그냥 꽝꽝 이 새끼 안 좋은 거 맞네, 그지? 이러겠네요. 양측은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그죠?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증거가 참 중요하네, 그지?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양측이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진술하고 자기 주장을 진술해요. 자신의 주장을 해요. 진술하고 판사가 증거와 변론을 증거도 보고 이렇게 변론한다고 그랬죠. 그죠? 말하는 거를 아까 변론 뭐예요? 자기 주장을 진술하는 걸 변론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려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볼게요. 형사재판은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고소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 아까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야. 그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등장하죠. 피의자. 의심되는 사람, 그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이요. 피의자를 수사한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해요. 공소제기가 기소라고 그랬죠. 그죠? 검사가 기소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해요. 검사가 법원에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판을 요구를 해요. 공소 제기를 해요. 그죠? 기소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해요. 검사 측 신문, 피고 측은 변론이라고 그래요. 변론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하면 돼요. 뭐 쉽네요. 민사재판. 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재판은 누가? 저기 뭐예요? 고소는 누가 한다고? 피해자. 피해자가 해요. 피해자랑 피의자라고 돼 있죠? 검사와 경찰이 수사를 해요. 그죠? 피의자를 의심스러운 놈을 수사를 해요. 그래서 공소제기를 한다고 그랬죠. 공소제기가 기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러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신문을 하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해요.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다 했죠. 아니, 옛날에 재판 한번 했거든요. 원장님이 옛날에 몇년 전이야? 14년 전, 15년 전인가? 결혼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 요즘 장가 가려고 그러면 전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될거 아니야. 작은 아파트를, 되게 작은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어요. 뭐 얘기하지 뭐. 6천만 원짜리 전세를 했어요. 18평이 되게 작은 거. 방 하나 있는 그 아파트 있어요. 그거를 전세를 얻었는데 살다가 이제 나가야 될거 아니야. 거기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 그지? 그래서 조금 살 전세니까 한 2년 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대. 말이 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돈이 없대. 돈이 없대는데 이 복덕방에서 이게 부동산이지. 그지? 복덕방이 있고 이 물건이 전세가 6천인데 웃긴 게이 아파트의 시세가 그때 6천만 원이었어. 웃긴 게. 이 6천만 원짜리에다가는 아파트는 보통 얼만큼이 용자가 나오냐면요. 한60% 정도가 용자가 나와요. 그러면 사천이 주인이 누구야? 사천이. 은행이 이 집에 대해서 권리를 하겠지. 은행은 절대 2순위로 안 들어가 있어요. 2순위면 4천만 원을 안 꺼줘. 뭔 말인지 알지? 먼저 1순위로 찜해놓고 이 집에 대한 권리를 1순위로 찜해놓고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고. 그지? 그러면 나는 2순위야. 나는 이 집이 만약에 경매에 올라가면 이 집을 처분을 해서 그거를 은행이 찾아가고 2순위인 내가 2천만 원을 가져가겠지. 근데 경매라는 건 6천만 원짜리 급매로 나가는 거야, 급매. 헐값에 나가, 거의. 그지? 딱 은행에서 60%에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뭐한 비용이 또 들어가, 이런 거, 경매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깨지는 돈들이 많아. 그러면 6천만 원짜리 경매 붙이면 거의 은행이 딱 가져가고 남는 게 없어, 사실. 뭐 경매로 돈번 사람들 있다고 그랬잖아. 경매는 게 헐값이거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그래, 그것까지 좋아. 여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주인이 있어. 주인을 알아봤더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한마디로 좀 알아보니까 나는 이 복덕방을 믿고서 신뢰하고서 샀는데 이 복덕방에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노숙자 같은 분한테 집 사라. 집이 얼마,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집이 공짜라고 그러고 이거를 팔은 거야.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이 작업을 해주면 은행에서 4천 받고 이 전세를 6천을 받으면 이 사람 얼마 받은 거야? 이 주인이 웃긴데 이게 원주인이었어. 전주인이었어. 복덕방이 전주인이었다고 또 웃긴 게. 이거를 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넘겨놓은 거야. 이상한 사람.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을 보증을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짜리 거냐? 6천만 원짜리에 대한 민사 사건이잖아, 그지? 그러면 저거를 갖다 변호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응? 100? 최하 500부터 시작이야, 최하. 그래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이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거는 해줄 수 있거든. 법적인 거, 이 서류 일은 해줄 수 있어. 변호사는 이그 법원까지 가서 판사 앞에까지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 그지? 증거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고. 법무사는 그런 거는 안 돼. 그이 서류 같은 거 해주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답변서도 오겠지, 그지? 응? 뭐 이런 거를 했어. 한 2년 만에 이겼어. 이겼어. 그동안 이것도 주고, 왜 했냐면 이 사람은 거지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인을 만드는 거는 오라 안 오라. 딱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전주인이자 복덕방이면은 전주인이고 복덕방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전주인이면서 복덕방이야, 그지? 맞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고 돈도 없고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했는데 웃긴 거는 이겼는데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라고 그래, 이 밑에. 심급제도가 있다라고 그랬지? 삼심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나는 뭘 받냐면, 6천만 원 더하기 내가 여기에 재판에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 법무사라도 썼을 거 아니야. 변호사 쓰면 변호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 돈이, 2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게 됐잖아. 그러면 이자가 발생해? 안 해? 하지. 그 이자 비용까지 있단 말이야. 그지? 거기다 플러스, 뭐 여기까지만 치자. 그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삼심제를 악용합니다. 근데 2년 걸렸어? 나한테 협박을 해. 나돈 없어. 너네 이것만 받아. 이것만 받아. 아니면 나는 뭐할 거냐면 얘가 이래. 나 이심할 거야. 이심할 거야. 또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요. 그러다 나는 망하겠지. 내가 그 후진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그지?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집이 또그 집은 내가 그 점유는 하고 있지만. 이게 경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많은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어? 법적인 지분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자를 또박또박 안 내거나 그러면, 그지? 이자도 안 냈어. 계속 뭐가 날라오더라고, 또. 나한테도. 그래서 이런, 그런 똥배짱을 부리고 협상을 해요. 근데 웃긴 게, 그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돈 없는 사람한테는 재판을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상 들어와요. 야, 나돈 10원도 없어. 6천만 원? 너가 이기긴 했지만, 나 2천 있어, 2천. 2천 있는데, 이거 받고, 그지? 받았고, 다시는 주장 안 하겠다고 각서 써줘. 실은 마. 뭐, 이렇게 나오면.
너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딱 봐도 진짜 없는 것 같은데. 환장하겠지, 그지? 응? 아, 이거 재판에 이겨도 아주 뒤끝이 안 좋아. 돈에 있어서는, 이 민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제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어가고, 참골 때리는 거야. 자. 6천만 원못 받았어. 4천 받았어. 4천 받았어, 4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어제는 또 그거 하느라고 400인가 들어갔나? 또 비용이 있잖아요. 이자 비용 빼고, 그지?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되게 소중한 돈이었거든, 이 금액이. 그지? 되게 소중한 금액이었어요. 돈의 가치가 이 15년도 더 전이었으니까. 돈의 가치가 최소한 더블은 넘어요. 여기에다 곱하기 1, 2배 정도는 해줘야 되나? 그 정도 해줘야 될까? 15년이면?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가가 그 당시도 아니고 12년, 2년 전만 해도 여기 아파트 분양가 1억 9,500이었어. 지금 아파트 분양가 얼마냐면요. 이 동네 4억 4천 이상이야, 최하가. 응? 같은 평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치가 그 정도 차이가 나. 무슨 말인지 알지? 두 배는 넘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대충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이 밑에, 자, 계속 해봅시다. 합의가 뭐야? 분쟁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원장님이 쓴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악용한 것처럼 합의가 그거야. 나돈 없어. 2천만 원만 받아. 4천만 받아. 그리고 합의서 써줘야 돼. 도장 찍어줘야 돼. 이거 이제 이거는 끝났다고 그것만 받고 재판에서 이겨도. 그죠? 합의를 하라는 거야. 합의 본다라는 게 이거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걸 조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정안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대요. 중재는 제3자가 해결안을 제시해서 강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중재랑 조정은 차이가 많지. 이거는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중재네. 맞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중재고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사법권의 독립, 법관하고 법원을 독립시켜서 법에 의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거예요. 법관의 독립, 여론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압력이 없이 헌법, 법률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야. 법하고 양심으로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독립, 외부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독립적으로 조직하고 있죠. 심급제도 볼게요. 하급법원. 원장님은 여기 인천지방법원에 갔어요. 응? 인천지방법원, 맨 처음에. 여기 법원 있잖아요, 하객동에. 그지? 거기 교도소도 있고, 법원도 있어, 거기에 보면. 그리고 그 앞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랑 법무사 사무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법원 앞에는. 하급 판결에 불복. 아까 그 사람이 원장님한테 그랬죠? 불복할 거고,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거다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죠, 그죠? 그러면 봐라, 또 2년 간다, 그지? 거기서도 지면 또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 나한테. 2심을 갈 거고, 2심에서도 또 불복할 거다, 이랬어.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였어. 변호사를 쓸 필요도 없어. 저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돈 몇만 원 주고 그 종이 하나, 법원에 제출할 종이만 제출하면 되는, 그것만 꾸미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이걸 청구하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거 일을 시키는 게 오래 걸리는 거야. 증거를 모아주고, 응? 작전 짜는 게 그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 상급 법원에다가 소를 하는 걸 상소라고 하는 거예요. 상소에는 1심에 불복하는 게 뭐예요? 항소예요, 항소. 그지? 그 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한 건 상고예요, 상고. 아, 상소가 두 개구나. 그죠? 항소랑 상고가 있구나.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뭐를? 자유랑 권리를 보호하려고 심급제도를 넣은 거예요. 3심제를 넣은 거예요. 공개재판주의예요. 재판 과정을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반인도 들어가요. 근데 대신 떠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요. 경찰도 있고요. 응? 쫓겨나요. 증거재판주의. 각자가 주장하는 권리 의무의 내용하고 이거를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만 재판을 해요. 아, 이게 이놈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런 건 하나도 안 먹혀. 판사는 뭐만 보는 거야? 증거만 보는 거예요, 증거만. 증거만 보는 거예요, 증거만 보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이렇게. 자, 1심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우리나라는 보통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거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걸 3심제라고 그래요. 재판의 당사자가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그래요. 불복하고, 아, 나 이거, 난 안, 내가 이긴 것 같아. 그저 불복할 때 이건 항소. 2심 재판 결과에도 불복해서 최고법원에 가는 것을 상고라고 그래요. 이처럼 심급제도는 여러 번 재판하게 해서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줄이려고, 보다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게 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이런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야. 항소, 항고. 그죠? 항소랑 항고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두 가지를 상소한다라고 그런 거죠. 상소. 그죠? 상소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죠? 일단은 이 민사재판은 되게 느려요. 여기에서 소장 가면 답변서, 이게 계속 서류가 와요. 예를 들면, 이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게 법원에서, 내가 법원에다가 증거를 갖다 해서, 이 새끼가 내 돈을 안 준다. 증거랑 뭐 이런 거를 갖다 적힌 문서를 갖다가 법원에 제출을 하겠지, 이런 거, 그지? 그러면 판사가 이거를 읽어보고 다시 피고한테도 주겠지? 그지? 피고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 또 답장을 또 판사한테 써야 되겠지? 그럼 판사가 보고, 피고가 이렇다더라고 또 원고한테 또 날려, 이거를. 그러면 또 이걸 또 받으면, 한번 또 받으면 또 변호사한테 주로 달려가서 이렇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거 보고 또 이걸 또 써. 법적으로 써.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번 하다 보면은 판사가 불러. 야, 와봐, 이제. 해보자. 너네 이제 또할거 있냐고. 양쪽에다가 또 해. 더할거 있냐고. 더할거 없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요. 근데 형사재판은 그렇게 안 해. 그냥. 신속하게. 신속하게 하고. 왜 민사는 왜 그렇게 하냐 하냐면, 우리나라 판사 숫자랑 그 법원 숫자가 딸려요. 아, 나 들은 적 있다.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 눌러.